차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암농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땅에 이렇게 뿌리로 깊게 박인 거는 거의 암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생긴 거에 따라서 암칩, 수칩이 돼서 이제 통통인 건 암칩, 좀 길쭉한 건 수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칩이라는 것은 뿌리가 쭉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수칩은요, 줄기가 땅속에서 굵게 형성되지 않고요, 길이로 길게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굵고 가는 것이 암수를 가리킨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측을 횡단면으로 썰었을 때 나이테가 보였는데요, 이것으로 나이를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청정지역 횡성에서 자연건조된 갈근을 보내주셨습니다. 측은 연어 차처럼 우려먹기엔 좀 곤란하지요. 해서 저는 밤새 슬로우쿠커에 우려냈습니다. 슬로우쿠커 저온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우려내면 이 정도의 빛깔이 나옵니다. 칡의 양이 많거나 너무 오래 끓여내면요, 탄닌 성분으로 인해서 맛도 없을 뿐더러 쓴맛이 많이 감돕니다. 한방에서는요, 갈근이라고 하고요, 발안이나 해열 등에 효과적인 쓰임을 하고 있습니다. 칡이 주는 양리적 효능은요, 필히 찾아보시고 효과 있는 음용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 음용을 시작하는데요, 칡의 효능 중에 항우울과 신경보호 활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요, 밥솥을 이용한 칡 뿌리를 우려내고요, 그리고 칡순이나 칡잎을 활용한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칡뿌리는요,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눌러 끓기 시작하면 보온해서 6시간 정도 두면은 깊이 있게 잘 우러납니다. 이렇게 우러난 칡차를 그냥 음용하셔도 좋고요, 칡순이나 칡잎에 부어 우려내서 드시면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덧꺼진 칡잎을요, 끓인 물로 우려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끓여진 물을요, 한 끼 날린 후 잔에 따르면 90도에서 95도 정도가 됩니다. 우림은 2분에서 3분 정도 해서 드시면 좋고요, 재탕, 삼탕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음료는요, 달거나 새콤하거나 아주 맛난 향이 나서 자주 먹게 되죠. 탄닌 성분이 많은 이 칡차는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설탕이나 꿀을 넣을까요? 탄닌의 쓴맛은 없어지고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게 하는 왕소금이 있습니다. 약간의 천일염을 넣으면요, 단맛까지 느껴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맛이 덜한 들풀차예요, 어떤 것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맛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